걔네 렌즈를 꼈습니다. 오늘도 걔네즈이미 제가 볼게요. 오늘 렌즈는 좋아하나 봄 원데이 컬러 컨택트 렌즈 브라운 청순한가 봄이고요. 스킨케어부터 오늘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헤어라 세레센스인데 지금 거의 없네요. 새로 사야겠네. 얘로 피부결을 먼저 닦아줄게요. 없어!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크림을 바를 건데 오늘은 피부가 조금 건조한 것 같아서 비록 낮이지만 얘를 발라줄 거예요. 지금 얘도 엄청 많이 써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는데 얘를 발라줄 거예요. 그래도 너무 많이 바르진 않을 거고 조금 소량만?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잠깐 흡수될 시간을 주고 머리님이 말라져 있는 상태고 머리를 빗어줄 건데 제가 그 전에 맨날 쓴 그 붙임머리 전용 빗 있거든요. 거기서 갈아탔어요, 새로. 왜냐면 그건 너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잘 안 빗겨지기 때문에, 두피가 아프기 때문에 천사 빗. 제가 붙임머리 한 상태인 거는 다 아시죠? 근데 보통 이제 그 붙임머리 전용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은 머리 여기가 드드드득 하면서 걸려요. 저 머리 빗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얘는 안 걸립니다. 그게 좋아서 이렇게 요즘에 얘로 써요. 막 붙임머리 전용빗처럼 두피를 막 시원하게 긁어준다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 일단 안 아프니까. 저 이제 제가 탈색도 하고 염색도 또 최근에 집에서 셀프로 해서 망하고 이래가지고 머릿결이 되게 많이 상했어요. 제가 손상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머리가 말린 직후라서 굉장히 많이 엉켜있는데 굉장히 잘 빗겨요. 얘가 영국 수입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뭐지? 젖은 상태에서도 잘 빗기고 그래서 좋습니다. 머리가 부드럽게 빗겨서 자극이 없어서 좋아요. 디자인 예쁘죠? 천사 날개 모양. 언제야. 오늘은 그냥 생머리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고데기를 쓰면 큰일 나니까 오늘 저의 얼굴에 노란 끼를 잡기 위해서 베이스 사용할게요. 얘는 헤라 매직 스타터 2호 라벤더입니다. 올리브영 퍼프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너무 많이 바르면은 광이 심하게 나서 적당히만 발라줄게요. 좀 중앙 위주로만 바를게요. 지난번 겟레디미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었잖아요. 제 영상 왜 보시냐고.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감동. 감동했어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랐거든요. 막 엄청 막 칭찬을 바라고 여쭤본 게 아닌데 너무 다들 예쁘게 말씀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약간 영상 색감이 노랗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 형광등 밑에서 조명 없이 촬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은 괜찮아야 할 텐데 지금 제가 카메라로 볼 때는 괜찮거든요. 파운데이션은 닥터자르트 톤실러. 이렇게 좀 어두운 색상. 얘도 제가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색상이 조금 어두운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발라볼게요. 약간 빡빡하게 발리기는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댓글들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더 즐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늘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느껴지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해주세요. 에이, 얼굴이야. 지난번에 제가 어떤 얘기가 듣고 싶으시냐고 물어봤었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좀 제가 대학생의 하루 영상을 많이 찍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잠깐 보여드리는 걸로 그쳐서 오늘은 한번
저의 대학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에 다니고 있고 연출 전공이고요. 연기 전공이 아니고 지금은 휴학 중에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휴학을 하고 있고요. 안 같았으면 평생 휴학하고 싶지만 이렇게 다 발랐고 목에는 안 바를게요. 제가 웬만큼 톤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면은 목에는 깝깝해서 잘 안 바르는 편이라서 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은 저희 과에서 배우는 거는 영화 연출에 관련된 것들을 배워요. 학년에 따라서 그 교육 과정이 다르기는 한데 편집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촬영이나 조명, 카메라 같은 기술적인 면들도 배우고 실습도 하고 과제 아니면은 시험 제출물, 시험으로 영화를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예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서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좀 두루뭉실하게. 눈썹 그릴 건데 눈썹은 얘 베네피트 카브로로 그려줄게요. 색상은 3호 이렇게 밝은색. 이거 톤실러라고 거의 컨실러 같은 그런 건데 그래서 주름에 엄청 끼네요. 커버력 좋긴 한데 엄청 많이 낀다.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겠어요. 너무 많이 껴서. 지금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에어컨 소리가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더 크게 말할 테니까. 너무 더워서 진짜 화장이 다 녹을 것 같아요. 마몽드 코튼빌 파우더 쓸게요. 컨실러 찍히는 부분만. 아무튼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합시다. 제가 다니는 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 입시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제가 입시를 치를 당시에는 정시는 실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기 없이 오직 성적으로만 입학을 하게 됐고 내신 20%에 수능 80% 이렇게 반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검정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비교 내신을 적용하고 그렇게 수능 성적 더해서 들어갔습니다. 세종대 영화예술학과는 수학 성적을 안 봐요. 그래서 국어, 영어 이렇게 딱두 개만 보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 점수랑 내신이랑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 근데 제가 처음부터 원해서 온 과는 아니었고요. 성적에 맞춰서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실기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분야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보통 1학년 때 들어오면은 실기보다는 이론을 많이 배우고 또 전공보다는 교양 수업이 많아요. 저는 일부러 전공보다 교양 수업을 많이 들으려고 했던 것도 있고 꼭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전필이라고 전공 필수거든요. 얘는 안 들으면 졸업을 못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학년별로 들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물론 그 학년에 안 듣고 다른 학년에 들어도 되지만 그러면은 좀 너무 힘들어지겠죠. 수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눈썹 살짝 일자로 그려줄게요. 그때 들어야 되는 거는 그 학년에 듣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는 패스한 거 많았지만 그거 외에는 다른 거랑 별로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있다. 인문대나 자연대는 졸업할 때 토익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예체능이라서 필요가 없습니다. 토익을 안 쳐도 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살면서 경쟁을 하고 살아남으려면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양쪽 눈썹을 다 그렸고 음영 먼저 주고 들어갈게요. 얘는 베네피트 훌라 라이트예요. 이런 색이에요. 약간 기존 훌라보다 조금 더 라이트하게 나온 그런 컬러. 그래서 블러셔로도 활용해도 예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 때는 1학년 때 실기가 거의 없었어요. 한 과목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점점 실기가 학년을 지날수록 많아지고 3학년 때가 절정이고 4학년 때는 졸업 작품을 하죠. 졸업하기 위해서. 영화를 찍는 거예요. 저희는 실습이 전부 다 영화 찍는 거라가지고 팀을 이뤄서 찍는데 내 작품이니까 당연히 내가 연출이 되겠죠? 내가 연출이 돼서 시나리오도 쓰고 대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 콘티도 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그런데 그렇게 그때 열정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흥미를 못 느끼기도 했고
그냥 그 시간에 다른 교양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저는 그리고 영화 찍는 게 싫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영화 찍는 게 싫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 시작하고 어쩌다 영상 쪽을 또 하고 있네요, 지금. 문두덩이에도 살짝 터치해주고 있어요. 커리큘럼 같은 거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과에 입학할 때도 좀 커리큘럼에 대해서 잘안 나와 있더라고요. 학과 홈페이지나 이런 데 봐도. 저 주변에 물어볼 때도 없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랑 또 다른 대학교랑 두 개를 붙었었는데, 둘 중에 어느 과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신기하게도 둘다 비슷했어요. 이쪽은 영화과였고, 그쪽에 다 붙었던 다른 대학교는 영상에 관련된 영상학과였는데, 고민을 했어요, 어디를 할지. 근데 그 영상학과는 신설학과여서 정보가 많이 없었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도 정보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학교 홈페이지 찾아보고 막다 찾아봐도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그게 좀 힘들었네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서울로 와야 되지 않겠나. 하나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잘온것 같아요. 여기로 대학을 오게 돼서 유튜브도 할수 있게 된 거고,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게 된 거고, 뭐 그렇게 됐네요. 뭐랄까, 진짜로 사람 인생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것 같아요. 예, 훌라 이용해서 턱종이랑 블러셔도 오늘 요걸로 해줄게요. 저희 과에 대해서 할 말이 저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과 생활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학교 생활도 전공도 열심히 들은 것도 아니고, 턱종에는 그냥 가볍게 쳐줄게요. 교양을 되게 열심히 들었고, 제가 듣고 싶은 수업만 골라서 들었어요. 대학교의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수업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별의별 거를 다 들어봤어요. 막 평소에 관심 있었던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도 들어보고, 그 교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미지 메이킹 수업 듣고, 또 패션 디자인 쪽 관련된 수업도 들어보고, 성과 문화 이런 수업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많이 들었어요. 여성학 수업. 생각해보면 늘상 전공보다는 교양을 꾸준히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치아바타. MBR01. 얘로 먼저 눈두덩에 베이스 깔아줄게요. 제가 원래 이과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탐구 과목을 실제로 지원 생투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수업들도 많이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막뭐 해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천문학, 그리고 범죄심리 이런 쪽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늘 그런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항상 전공 필수, 아까 말씀드린 꼭 들어야 된다는 그 수업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항상 겹쳐서 못 들었어요, 그런 수업들을.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복학하게 된다면 그런 수업도 열심히 들어보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보니까 되게 별거 없고 재미없네요, 대학교 얘기. 막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대해서 가지는 환상 같은 거 뭔지 알아요? 저도 고등학생 때 환상 같은 거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했던 원동력 중 하나가 그런 환상들이었거든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죠. 대학교 가면은 막 멋있게 생활하고 막. 근데 막상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그 환상이랑 약간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와서 혼자 자취하면서 막 맛있는 것도 해먹고, 놀러 가고 싶은 데도 놀러 가고,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가고 싶은 데다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행복한 대학생활 하고 있네요. 휴학했지만. 휴학을 해서 행복한데, 행복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고3 수험생분들, 이번에 대학 가면 18학번이 되는 거죠. 18이라니 벌써. 저는 1호학번이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매체에서, 주변에서 또 사람들이 새내기, 헛내기 이러면서 막 늙었다 이런 표현 쓰고. 근데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나이가 왜 중요하죠? 대학을 다니는데. 학번이 왜 중요하고? 이탈 프리즘 너무 예뻉. 18호 시나몬 파이 이런 컬러예요. 너무 영롱하죠? 영롱! 이렇게 얘를 눈 가운데 발라주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넓게 바르고, 양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게 바를게요.
아무튼 그런 거 되게 별로인 것 같아요. 나이로 막 이렇게 막 따지는? 뭐가 중요하죠, 배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미샤 모던섀도우 MBR09 초코도넛 요 색깔로 눈꼬리 음영 줄게요. 아무튼 저는 그런 거 정말 이해 못 하거든요. 그리고 막 과마다 있는 쓸데없는 술부나 똥공기 이런 것들. 막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학교에 갔는데 저술안 마시는데 술안 마시면은 사람 사귀기가 어렵지 않냐, 동기들이랑 친해지는 게 어렵지 않냐, 아싸 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내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는 친구라면은 가까이 안 두는 게 나아요, 제 생각엔. 그런 사람들 곁에 있어봤자 맨날 같이 술만 마시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술이 없으면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은 전 멀리합니다. 잠깐 카메라 충전하는 사이에 벌써 해가 이렇게 어두워도 지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눈 끝에 초코도넛 이용해서 좀 진하게 음영을 줬고, 오랜만에 라이너를 사용해봅시다. 자, 먼저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대학교에 있는 그런 똥공기 같은 거, 혹시라도 우리 새내기 분들, 예비 대학생이신 분들, 대학교 가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강요한다. 술자리 참석 강요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강요하고, 지시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또는 어떤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 그런 것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에뛰드 플레이 101 펜슬 85번 컬러예요. 제가 예전에 자주 썼던. 오늘은 눈꼬리를 조금 내려서 표현을 할게요. 대학에 가면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무서워하지 말고 싫은 건 싫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대학교가 군대도 아니고 왜 군기가 필요한지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신입생 환영회에서 억지로 술을 먹여서 막 인명사고가 나고. 그래도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 듣고 싶은 수업 듣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보고 서포터즈 활동도 많이 해보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고. 대학교는요, 인간관계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 같아요. 아무래도 전국 각지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또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도 많고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도 많고 성격도 다 가지각색이고 특성과 취향 모든 게다 다르기 때문에 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살아남기 화이팅! 그래도 재밌고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하는 대학생들도 매우 많답니다. 저는 대학에 약간 불만이 많아서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한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라인도 다 그렸고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 하기 전에 요거 픽서, 마스카라 픽서. 얘는 에뛰드하우스 닥터 마스카라 픽서 4 퍼펙트 래쉬. 마스카라 픽서 먼저 발라주고 나서 마스카라 올려줄게요. 이거는 너무 많이 안 바르고 딱 요렇게 한 번씩만 스쳐줄게요. 너무 많이 바르면 떡 튀니까 일자로 빗어주고 언더에도 위에는 잘 모르겠는데 언더는 특히 이렇게 바르면 바르기가 마스카라 바르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마스카라 픽서가 굳는 동안에 저희는 볼 터치를 해줍시다. 아까 쉐딩으로 써줬던 훌라 라이트 진하게 들어갈게요. 쉐딩이랑 이어서 광대 사선으로 마스카라. 얘는 베르사유의 장미 그건데 항상 가격을 못 찾겠어요. 인터넷에 오만 데다 검색하고 뒤져봐도 얘 가격이 안 나오더라고요. 올리브영 가면은 아마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을까요? 마스카라 픽서가 말랐으니까 여기 위에 좀 헤비하게 올려줄게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즐거운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술 문화나 잘못된 선후배 관계나 그런 권위적인 똥공기 같은 그런 것들에 괴롭힘 당하지 않고 즐겁게 대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배들한테 그런 대우를 만약에 받잖아요? 그게 정말 싫었으면은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아니면은 그게 대물림 되더라고요. 그냥 오지랖 넓고 걱정 많은 어떤 한 대학생이 하는 얘기라고 간단하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립은 스타일 난다. 매트. 3CE 립 컬러 908번 웜앤스위트.
이 컬러 풀립으로 발라줄게요. 브라운기가 많이 들어간 그런 립이거든요. 이렇게 발랐습니다. 이런 화장은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짠! Thank you.